로마 시민들은 트라스테베레를 돌아다니는 남루한 여인이 성녀라는 것을 알고 항상 그녀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녀를 헐뜯던 귀족 부인들도 차차 그녀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란체스카가 하는 어려운 일을 돕고자 산타 마리아 노바 성당에 자주 모였다. 이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고 더욱 발전하여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이 조직의 이름은 오블라떼라고 불렀는데 이는 베풀고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이 모임에 가담한 여성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봐주기로 맹세했다. 1425년 8월 15일 축일을 맞이하여 모두 11명의 오블라떼 회원들은 성모 마리아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서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프란체스카는 첫 계획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 그녀는 반노차와 리타첼리라고 하는 하녀와 함께 돈은 한 푼도 지니지 않은 채 목적지로 향했다. 거의 아시시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남루한 차림의 어느 수사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세 명의 여인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수사님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옆에 있던 배나무를 툭 치자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너무나 목이 탄 세 여인은 배를 맛있게 먹으며 목을 축였고 수사님은 어디로 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8월이 배가 열리는 철이 아니며 그 수사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월 2일 아시시 포룸지온골라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미사에 참여한 프란치스카는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오블라떼 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프란치스카의 친정 근처에 있는 성당에 새로 부임한 마테오티 신부이다. 그 신부는 프란체스카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프란체스카는 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쓰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녀에 대한 기록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산타 마리아의 주임 신부는 프란체스카가 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나친 고행은 자제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1428년 3월 20일 영성체 후 묵상에 빠져있던 프란체스카는 그레고리오 교황이 나타나 마치 벌들이 함께 모여 꿀을 저장할 장소를 만들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은 곧 오블라떼 회를 위한 성전을 건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마테오티 신부는 늘 하인들이 시중을 받아온 귀부인들이 어떻게 남의 시중을 둘 수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이 신부에게 반노차의 죽음을 예언함으로써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암시했다. 또 교황도 곧 서거할 것이며 그의 후계자는 피신을 하고 가톨릭 교회는 혼란에 빠질 것임을 예시했는데 이 모든 것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았다. 36년 프란체스카의 오른팔이었던 신우의 반노차가 죽고 1431년 2월 19일 교황 마르티오 3세가 서거했으며 새 교황으로 선출된 에우제니오 4세는 도시의 폭동 때문에 피신을 하였다. 이제 마테오티 신부는 이 여인이 정말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마테오티 신부는 프란체스카가 성당에 들어와 기도할 때면 온 성당은 장미와 백합 향기로 그윽했으며 또한 그녀가 종종 무화경에 빠져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상태가 한 번에 12시간 또는 13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의 일기에 적어놓았다. 1431년 프란체스카가 또다시 무화경에 빠졌는데
이때는 커다란 용이 나타나 입에서 불을 뿜으며 이곳저곳에 불을 떨어뜨렸다. 그러던 중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셔서 로마 시와 카톨릭 교회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이러한 벌을 받지 않으려면 꾸준히 기도하면서 금욕하라고 이르셨다. 이 두 가지는 프랑스의 루르두나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이르신 것과 일치한다. 프란치스카는 곧장 오블라테 회원들을 모아 자신의 환시를 설명하고 모두 기도와 금욕 생활을 하도록 당부하고 성당으로 달려가 신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마테오티 신부는 이 여인이 이제 교회까지 명령하려 든다고 생각했다. 프란치스카는 마테오티 신부에게 간청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해도 교황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니 교황님께 달려가서 성모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마테오티 신부는 과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실지 의심하며 볼로냐로 피신해 있는 교황을 찾아간다. 이미 프란치스카의 명성을 알고 있던 교황은 이를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에 성모 마리아의 뜻을 전하도록 명령한다. 하느님은 프란치스카에게 오블라테 회에 관한 세밀한 규칙까지 일러주셨다. 오블라테 회의 수호 성인은 성 바오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 베네딕토로 정해주시고 땅에서의 보좌는 프란치스코 회의 수사인 바르톨로메오 본디와 마테오티 신부에게 맡기셨다. 프란치스카는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녀의 동료들을 위한 집을 마련했다. 이 집의 이름은 토리테 스페키라고 명했다. 1433년 3월 25일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에 프란치스카와 9명의 자매는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아네스 렐리의 제안에 따라 모든 귀부인들은 아름다운 옷을 벗어 던지고 검고 투박한 옷을 입고 그 위에 하얀 망사를 두르기로 결정했다. 프란치스카는 아직 거주지를 그곳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곳에 들려 동료들을 격려하고 병자들을 위로해 주었다. 여자들에게 묵혀 벅찬 일이었으나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독한 여자들이라고 험담하며 바로 똘로메오 수사님과 마테오티 신부님에게 거기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한때 보통이 넘는 여자의 꿰매 빠져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벗어나 수도회를 철수하려고 은밀히 계획을 짰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에게 이 사실을 예시받은 프란체스카가 찾아가 그들이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되풀이하며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 두 사람은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수도의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초기 오블라테 회원 중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우구스티나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이 죽고 딸마저 집을 떠나자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칼을 들고 침실에 들어가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남편 곁에 앉아 기도하던 프란치스카는 갑자기 가슴에 칼을 맞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불쌍한 여인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 제발 이 불행한 일을 막아주십시오. 막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그 여인은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손목을 잡고 칼을 낚아채면서 어서 프란치스카에게로 달려가거라 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프란치스카는 아우구스티나에게 빨리 집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말한다. 도중에 만난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으나 아직 수녀회는 교황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프란치스카는 아직도 볼로냐에 있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게 승인을 받아오도록 마테 신부님께 부탁한다. 마침내 1433년 7월 21일 교황의 인가를 받게 되고 이제 어느 누구도 토르데 스페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원과 오블라테 회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다. 프란치스카는 집과 수도원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수녀회 회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도원의 책임자를 총장님이라 부르며 자신에게 축복을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등 겸손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료 수녀들과 함께 나무를 줍기 위해 나가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전에 폰치안이 가문을 드나들던 어느 귀족을 만나게 된다. 그때 함께 있던 젊은 수녀가 지게를 진 몸으로 프란치스카를 가로막아 그 귀족이 프란치스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지고 있던 짐을 땅에 내려놓으며 더욱 잘 알아볼 수 있게 했고 주님을 따르는 자 겸손해야 하며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 수녀를 부드럽게 타일렀다. 토르데스페키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프란치스카가 와서 자기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남편의 병이 위독해져 프란치스카는 밤낮으로 그의 머리맡에 앉아 간호를 했다. 남편은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아내가 자신과 결혼하여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프란체스카는 남편이 죽기 두 달 전부터 남편의 침대 곁에서 간호하고 기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 임종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마테오티 신부에게 남편의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부탁했다. 프란체스카는 마침내 51세가 되어서야 소녀 때부터의 꿈이 실현되어 완전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그녀가 남편이 죽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영원히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은 울면서 슬퍼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열정은 이런 일들을 극복하도록 했고 1436년 3월 20일에 성 베네딕토 축일에 프란치스카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린 후 안으로 들어가 신고 있던 신과 옷을 벗어놓고 맨발로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모든 수녀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들의 포옹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때 원장이었던 아네스 렐리는 회의를 소집하여 이제 프란치스카가 총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녀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프란치스카 앞에 24년 동안 그녀와 함께 있던 수호 천사는 떠나가고 새 천사가 나타났다. 더 크고 아름다운 천사였다. 이 천사는 프란치스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새롭게 나타난 수호 천사는 수도의 결정 사항을 알려주었다. 만장일치로 그녀가 총장이 된 것이다. 프란치스카가 반대하려 하였지만 천사는 수도의 민주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3월 25일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 수녀들이 토르데스페키에 자리를 마련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프란치스카는 총장직을 맡게 되었다. 수도원의 살림은 집안 살림과는 좀 달랐으나 그녀는 자신을 잘 따르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래야 첫째 기도하기, 둘째 근면하기, 셋째 남을 위해 봉사하기라는 원칙하에 수도회를 이끌어갔다. 그녀의 강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사랑으로 대했기에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해 수도회에 들어온 수녀들은 무리 없이 잘 이끌 수 있었다. 가난이 극심했던지라 때로는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온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수녀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희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취사당번이었던 프란체스카 다 베롤리라는 수녀는 빵이 두세 쪽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프란체스카에게 알렸다. 이 보고를 들은 프란체스카는 다만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식탁에 있던 두세 조각의 빵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그날 저녁 식사는 물론 그 다음 날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처음으로 마테오티 신부에게 알렸을 때
신부는 토르 데 스페킨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낙원이라고 하며 더 이상 이러한 기적들에 놀라지 않았다. 프란체스카가 수녀회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폰치아니 집안에서만 나타나던 이상한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수녀들은 정말 프란체스카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성 바울의 축일 전날에 프란체스카를 비롯한 모든 수녀들이 성문 밖에 있는 성 바울의 성당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프란체스카는 기도 중에 무아경에 빠졌다. 그녀가 기도를 마친 시각은 이미 해가 기울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둠이 덮인 후였다. 무아경에 벗어난 프란치스카는 몇 시나 되었느냐고 물었다. 긴 시간을 부동 자세로 무릎을 꿇고 팔을 모아 기도한 탓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녀는 다른 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특히 그녀가 세상을 뜨기 얼마 전부터 이런 기적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로마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기적 중에 특히 멀리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직접 본 듯이 훤히 알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블라테 수녀들은 프란체스카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오 주님, 그의 어머니께 힘을 주소서. 수녀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프란체스카가 알고 지내던 어느 귀족이 말을 타고 가던 중 말 한 장이 풀리는 바람에 발목을 채 빼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말에게 끌려가는 사건이었다.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죽게 되자 그 순간 불쌍한 그의 어머니를 위해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그녀의 손은 병을 고치는 신기한 힘을 발휘하곤 했다. 1438년을 전후하여 페스트가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아무런 약도 없었던 때여서 사망자는 수천 명을 헤아렸고 빠르게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갔다. 프란치스카를 비롯한 오블라테 수녀들은 병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봉사하였다. 때로는 이미 환자가 죽은 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다. 병자들 곁에서 간호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성모님이 그들을 돌보시어 아무도 전염되지 않았다. 그리고 병든 몇 명은 회복되기도 했다. 그녀의 시성조사 과정에는 많은 증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폰치아니 가문의 친척이었던 파울로차 알티에리라는 여인이 있었다. 수년 전 그녀의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의사들은 그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가 달려와 그의 맥을 짚어보고 말했다. 남편 곁에 앉아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 남편은 병이 나아 내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로부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뜨고 먹을 것을 청했으며 그 다음 날은 열이 내려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 프란체스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그가 장례식을 맡아 거행했다고 한다. 또한 그 부인 파울로차도 그 뒤로 성실한 신자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젠틀레차 렐리도 4살 된 딸이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프란체스카에게 데려왔다.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흘 안에 아이가 완전히 나을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젠틀레차가 딸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마비되었던 딸은 혼자서 걷고 있었다. 한 오블라테 수녀의 친척 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프란체스카가 찾아가자 죽어가던 노파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트라스테베레의 가난한 여자 프란체스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노파의 손을 잡자 노파는 기력을 되찾고 2시간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 노파도 후에 성 프란치스코가 성녀라는 것을 입증했다. 마테오티 신부도 프란체스카가 일으킨 기적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의 경험은 다음과 같았다. 오블라테 수녀회 초기 회원으로 영성이 뛰어난 수녀가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미친 개에 물렸다. 상처가 아주 깊어서 손뭉치가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광견병 예방약이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그녀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환자를 침대에 눕힌 프란체스카는 기름을 끓여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다. 뜨거운 기름이 상처에 닿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에 물린 리타 첼리라는 수녀는 프란체스카의 이러한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신음소리 내지 않고 오히려 장미꽃 향수를 바르는 것 같이 시원하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상처는 물로 씻은 듯이 가라앉고 리타는 광견병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토르디스페키 수도원의 안토니아초 로마노가 그린 벽화에는 기적의 포도라는 장면이 있다. 1월이 어느 겨울날이었다. 폰치안이 감은 소위의 포도밭에서 오블라테 수녀들은 땔감을 줍기 위해 갔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 수녀가 목이 마르다고 했다. 그러자 프란체스카는 그 수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다 알아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실 거다.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말하자 마치 수확기처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그들의 눈앞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모든 수녀들은 포도를 맛있게 먹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러한 기적의 현상들은 확실하게 이폴리토 수사님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초기에 그가 라틴어로 간단하게 프란체스카의 성녀의 일생을 직접 손으로 기록한 일기가 아직도 토르데스페키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 이 수사도 시성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그가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도 있다. 아네스란 여인은 임신할 때마다 유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프란체스카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기를 갖고 무사히 분만한 것은 물론 아름다운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 야고 벨라라는 여인은 하반신이 마비된 불구자였는데 프란체스카가 그녀를 어루만지자 정상인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수사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벙어리가 프란체스카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절름 바리들이 걷게 되었고 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정상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오블라테 수녀들은 이미 앞에서 말한 악마와의 싸움의 증인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한밤중에 채찍으로 얻어맞는 소리가 들리면서 프란체스카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프란체스카에게로 달려가 신비스러운 채찍질에서 그녀의 몸을 막으려고 했으나 그냥 놔두고 돌아가세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녀들은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방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프란체스카가 남긴 여러 일화 중 그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다. 1439년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 프란체스카는 자신의 수호 천사가 금실로 천을 짜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천이 완성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죽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프란체스카는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갈 날을 조용히 기다렸다. 또한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주 그녀 앞에 나타나시어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내보냈고 돌보았다. 나는 너희 영혼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불이며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하느님이며 그들은 내 은총으로 영원하리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프란체스카는 이를 대비하여 산타 마리아 노바 성당에 자기를 안치할 곳을 신부들과 의논했고 동료 수녀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했다. 또한 프란체스카는 몇 명의 추기경들이 교황 에우제니오 4세를 대신하여 사부와 가문의 아마데오를 대립 교황으로 옹립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스위스 바젤로부터 전해지자 자신의 생명을 교회 일치를 위해 바칠 결심을 한다. 1440년 3월 3일 아들 바티스타 폰치아니는 심한 열로 앓고 있었는데 모두들 페스트에 걸렸을 것이라고 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프란체스카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
아들을 쓰다듬어 주자 곧 병이 나았다. 그 다음 금요일 프란치스카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자 수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앞으로 닷새 안에 주님은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아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를 의심했고 마테오티 신부도 그녀가 회복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말했다. 하느님께 영광. 이제 수요일이면 내 생은 끝날 것입니다. 이미 일요일에 천사는 그녀의 옷감을 다 짰다. 이러한 소식은 로마 전체에 퍼져 그녀의 집 앞은 몰려든 군중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월요일과 화요일 마테오티 신부와 이폴리도 수사는 성녀가 몸져 누워있는 방에서 미사를 거행했다. 수요일이 되자 프란체스카는 수녀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듯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과 진실한 오블라테 자매가 될 사람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수호천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 저녁 기도를 마치려 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1440년 3월 3일 프란체스카는 56세를 일기로 기적과 같은 생을 마쳤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강렬한 빛이 성녀의 시신 위에 나타나자 더욱 진한 장미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옷자락이나마 만질 수 있었던 병든 이들은 모두 다 치유되었다고 한다. 수녀회에 단 한 명의 수녀만이 병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녀의 이름도 프란체스카였다. 성녀의 시신이 산타 마리아 노바 성당에 도착하자 그녀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성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성녀의 손에 입을 맞추자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 프란체스카의 시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흘 동안 밖에 모셨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기가 있었으며 그윽한 장미 향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